그럼 지금부터 30여 년 동안 개그 방송 작가로 일해오시고 네, 명강의로 유명하신 신상훈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2년 데일 카네기가 YMCA에서 스피치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첫 강의 때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맞추는 분께는 여기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안경을 멋진 안경,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분. 세 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러면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무조건 처음 말씀하시는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1, 2, 3, 4 중에 몇 번? 4번. 1, 2, 3, 4. 예, 스피커가 당첨되셨습니다. 예. 강연 끝나고 이 스피커 수야 씨 몰래 들고 나가세요. 네. 아, 이러면 미국에서는요, 아유 그 사람 줘라 왜 장난치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 잘됐어 잘됐어, 저거 나머지 세 개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나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 드릴 겁니다. 자, 다시 고르세요. 1, 2, 3번 중에 몇 번? 네, 당첨됐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일 긴 거. 여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나 저렇게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분들이 기관원, 뭐 안기부 뭐 이런 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10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데일 카네기에 의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람은요, 죽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남기고 간다는 걸 깨닫는 분들은 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뭘 남기고 죽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할까요? 뭐죠? 건물? 땅?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은 과연 몇 명의 사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자식이 날 사랑하니까 자식을 남겼어. 여러분 최근에 그 의사하시다가 간이 나빠져서 의사를 포기하신 분이 있죠? 차정숙 씨라고. 이 차정숙 씨가 그 환자를 돌볼 때 그 부자 회장님이 죽는 순간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떠가면서 내가 죽은 모습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나가니까 아들이, 어머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지금 어머 숨이 안 쉬어지신데 어머 아버님 일어나셔야 되는데 막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유 그 양반 이제 드디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저 수조 원의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요, 정신 벌쩍 다시 차린 다음에 그 아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병원에다가 몇백억 기증에 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아버님이 지금 혼수상태에 병원에 계세요?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혼수상태라도 귀는 들리거든요. 아버님 일어나셔야 돼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혼수상태라고 생각해서, 아유 이렇게 안 돌아가셔. 젊을 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요, 깨어나가지고 여러분 모든 재산 다 빼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일어나셔야 돼요. 한쪽 발로는 산소호흡기를 밟고 있을지언정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은. 응?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법 다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응? 엄마 아빠한테 배웠잖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말은요, 상대를 웃기거나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방송 작가 출신이에요. 구봉서 선생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경로석 같습니다. 경로석.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 저 뒷분들은 어머 구봉서가 누구야? 그러는데. 그 다음 배삼룡 선생님 아시죠? 네. 이분들의 마지막 방송 원고를 썼던 작가예요.
그 다음에 잔희훈 선생님도요, 저랑 같이 했던 쇼가 방송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아, 이주유 선생님. 이주유 선생님도 제가 5월 달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한 7월 달쯤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암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 김영권 씨. 김영권 씨도 저와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공통점이 뭐죠? 저랑만이랑 얼마 있다 다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나랑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코미디 작가 때려치고 요즘은 강의라는 거야. 그게 강의라면서 나도 스피치를 어떻게 잘할까? 그때 들여다봤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책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두껍더라고. 뭐 이렇게 읽을 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축약해드릴게요. 한 줄로. 응?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사실 이겁니다. 네 가지. 우리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 학교 가시면 돼요. 우리나라 모든 학교마다 이 단어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려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뭡니까? 학교마다 붙어 있는 이 단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죠? 응? 그면? 아유, 학교에 그런 거 안 붙어 있습니다. 행복, 행복. 그렇지, 행복. 와, 여기가 우수한 반들이야. 어? 와, 여기 분들한테 내가 이걸 나눠줘야 되겠구나. 오케이. 일단 하나 나눠드리고 또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공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난 한 번도 이런 모임에 와서 저런 선물을 받아간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양심의 손을 얹고 선착순 다섯 명 손 들어보세요. 스탑! 됐어. 됐어. 거기까지. 자, 이분들은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도. 평소에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될 리가 없어요. 어? 재수 드럽게 없는 양반들이에요. 어? 그런 사람 옆에 타지 마세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버스를 타면요. 그 버스가 뒤집히면서 나도 같이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나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나눠드릴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다 같이 주먹을 오른쪽 드시고 오른쪽에 50견이 오신 분은 왼손으로 하셔도 돼요. 가위바위보! 그랬을 때 나를 이기는 사람만 그대로 손을 들고 계셔야 돼요. 지는 사람하고 비기는 사람은 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만 들고 계세요, 보자기만. 딴 분들 손 내리세요. 자, 주먹 들고 계속 계신 분.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네. 시흥에 외국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지만. 자, 보자기만 자, 계속 참여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들고 계신 분. 와, 그렇지. 남자 주먹이야, 남자 주먹. 자, 보자기 드신 분. 자, 여기 좀 드시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 주먹 든 사람. 오! 아까 보직이 들었던 분 맞죠? 오케이, 나오세요. 원하는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야, 이분은 내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아이들하고 치킨 시켜서. 감사합니다. 네네. 보통 저렇게 큰 걸 가지고 가는데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가방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하실 분이에요. 왜? 이분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가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서 그걸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더니 놀랍게도 권사님이 차려놓은 반찬이 당신이 다 좋아하시는 거더래. 아, 군사님, 내가 이거 좋아하고, 고들빼기 좋아하고, 요거, 계란무침 좋아하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같이 신방을 다닐 때, 목사님 젓가락이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찬들로만 만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센스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책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 센스의 차이라는 책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센스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교보에 가서 센스의 차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솔직히 저는 그거 한 글자 잘못 보고 산 책이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센스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야, 나 3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멍청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친구끼리 동거래 하는 거 아니래. 여러분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친구를 다 잃게 됩니다. 오히려 30만 원 빌려달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그 돈을 줘서도 내가 아깝지 않을 돈,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돈,
그리고 또 적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줘야지 하는 그 액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내 현재 갖고 있는 게 탈탈 털어도 지금 10만 원이야. 친구야, 10만 원. 그럼 그 친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만 원 원했지만 10만 원만 준다고. 야, 너 나한테 20만 원 빚졌어? 이런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순간에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야, 신동엽 말 잘한다. 야, 김구라 말 잘한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방송을 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방송에서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고 우리 2차 가고 술 먹고 3차 가고 그러면서 놀 때도요. 보면 말을 많이 해요. 그중에 자기들이 써서 웃겼던 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방송에서도 써먹는 거예요. 센스 있는 분이 맨 앞에 앉아계시니까 이분 덕분에 박수가 나와야 될 때 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 때문에 아마 강의가 끝나면 기립박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센스가 있게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딱 치면은 딴 사람들이 알아서 쫙 치게 돼 있거든요. 봐봐. 사실 기립박수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박수치고 일어나서 나가나 일어나서 박수치고 나가나 똑같습니다. 불을 끄니까 훨씬 더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저 이런 분위기 참 좋아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분은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니까 맞춘 건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치킨 먹어라 그럼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딱 들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 맞아줍니까? 강아지밖에 없어. 강아지밖에. 아들놈 딸놈은 지방에서 게임만 하고 하루는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방에 딱 들어가서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여러분 유태인 속담에 등 뒤에 귀가 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등짝을 갈기는 그런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야 인마 3년밖에 키우지 않은 저 강아지 우리 하치 아빠가 오면 밖에 나가서 꼬리를 막 흔들어주는데 넌 2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하는 거야 이놈아.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어쨌든 그 자식들하고요 치킨 사다 놓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한 점씩 먹기다 지면은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전에 먹었던 치킨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항상 이기고 싶지? 이기고 싶어. 그러면 늦게 내. 늦게 내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앞으로 네가 어디 가서 누구와 상담을 하든 대화를 할 때 항상 들어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네가 한마디 해. 그러면 네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는 그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보단 좀 재밌게 말하면 애들이 오래 기억하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게 몇 년도입니까? 임진왜란. 1900이라고 그래서 난 일본 새끼들이 또 쳐들어왔나 그때 1900년도에 쳐들어왔나 그랬는데 와 1592년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러고 있다가 전쟁 난다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 중에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 뭡니까? 손가락 중에 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나 시흥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 맨날 지하철 노선도 보면은 오이도가 있더라고. 오이도는 어디요?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시흥이더라고. 나도 60평생 살면서 정말 이쪽 지역은 잘 오질 않았더라고. 근데 와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걸 보면서 땅 좀 사놓을걸. 이쪽에 내가 땅을 안 샀어요. 저쪽에다 샀어. 안산 쪽에. 난 다 안산 땅만 있어. 안산 땅. 내가 만약에 미리 좀 땅을 사놨더라면 지금 얼마나 더 행복하겠냔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을지로 있는 빌딩 보증 잘못 써서 날렸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이게 안 좋은 손가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손가락? 아닙니다. 이게 5만 군데를 쑤셔가지고요. 자세히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손가락이? 약지가 제일 약지. 약지가? 왜? 그러니까 왜 약을 이걸로 타냐고. 여기 어린 친구들은 뭔 얘기하나 그러겠는데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요 수저에다가 가락을 타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요걸로 지어줬어. 요 약손으로. 그래서 약지, 약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데 가면요 젊은 친구들은 뭐 새끼 손가락이 깨끗하지 않아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이름부터가 새끼야. 새끼. 그런데 뭐가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단어는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단어 안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어? 여러분 여기 시흥이 왜 시흥이겠어? 왜 오이도가 오이도겠어? 따져보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그렇잖아요. 이름도. 어? 우리 앞에 센스 있는 여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장경희입니다. 장경희. 왜 이름을 경희라고 적겠냔 말이야. 이 당시엔 이름이 다 경희, 뭐 미희, 뭐 다 그런 쪽 돌림이었었어. 그러니까 그때 비슷비슷했잖아. 네. 내가 만난 다섯 번째 경희야. 다섯 번째 경희. 어? 그래도 경희라는 이름을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만방에 떨치고 있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라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이제 문제 내서 잘 맞추는 분은 이 선물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제공할 수도. 그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라고. 어? 이분이 사실 건물이 있다고. 건물주죠. 건물주. 어. 어떤 또 친구들은 또 가운데 손가락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손가락은요 미국으로 가면 욕입니다. 욕. 어? 끼우라는 욕이에요. 혹시 미국 여행 가셔가지고 안경 쓰신 분 가운데 손가락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지들한테 욕하는 줄 알고 총 맞습니다. 어? 한국의 이욕이 미국의 이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이것만 욕이 아니야. 별별 게 다 욕이야. 뭐 이거 뭐 온몸 욕이야. 온몸이. 어? 근데 미국은 이것만 욕이야. 화이팅! 이거밖에 없네.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나라예요. 어? 이것만 욕이 아니잖아. 뭐 허리를 접어볼라야, 뭐 눈깔에 먹물을 쪽 뽑고 별로 욕이다 욕이야. 마이싱이 욕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닝기로 마이싱. 어? 어쨌든 가장 깨끗한 손가락 요 약지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아야지. 왜 이게 깨끗하냐. 우리가 보통 코딱지를 빌 때 새끼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엄지하고 비비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튀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은 코딱지가 묻지 않는 깨끗한 손가락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하면서 같이 닭다리를 뜯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재밌고 웃기게 만들어준 기억이 있을까? 우리 윗세대의 그 아버님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재밌게 하는 아버지들이 있더라고. 이건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아이와 함께 가족이 차를 타고 야외를 나갔어요. 엄마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뭐 허니 You are my candy girl 이런 팝송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막 흥얼흥얼 허니 슈가 어머 미국 애들은 차 사랑하는 애인들을 전부 설탕 슈가 막 어머 이렇게 부르나 봐. 그때 아버지가 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불러줄게. 달달하게 앞으로 당신을 엿이라고 부를게. 엿. 당신이 정말 엿 같아. 어? 얼마나 차 안에서 웃음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아버지는 못 가졌지만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머라는 건 내가 누구를 웃기기 위해서 쓴 거가 아니고요. 내가 웃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여러분이 누구를 웃길 수 있는 기술까지 생기는 거죠.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네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하버드에서 16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행복으로 해서 필요한 네 가지 조건. 1분 단부터 얘기해 보세요. 1분 단. 뭡니까? 자기만족. 저분은 매일매일 자기만족에 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자기만족이 행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스러운 게 행복이다. 어떤 요소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그렇지. 역시 2분단이 낫다. 2분단. 아우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2분단에서는 정답이 나오는데 저 사이드에서는 정답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제가 한양대에서 강의를 할 때 첫날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줄 이름 적어내라. 너희들은 무조건 A뿔이다. 왜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무조건 앞에 앉은 애들이 선생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EBS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들 아무데나 앉아도 돼. 그리고 몰카로 쫙 찍었더니 공부 잘하는 1등부터 10등의 아이들이 어디 앉는 줄 아세요? 2분단과 3분단 사이 가운데 여기 앉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돈 내고 들어온 거예요. 다들 5만 원씩 내고 들어오셨잖아. 안 냈어요? 안 내신 분은 나갈 때 내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올 땐 무료지만 나갈 때는 돈을 내야 문을 열어줍니다. 퇴장료가 있습니다. 퇴장료. 그런데 똑같이 5만 원을 냈더라도 여기는 로얄석이에요. 로얄석.
여러분 똑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앞자리 비싼 거 아시죠? 이런 분들은 앞서가고 진취적이고 더구나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반면 저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사람을 삐딱하게 봅니다. 저를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맨 가생의 줄에 앉으신 분들, 가생의 줄. 저런 분들은 지금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나갔다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워서 양쪽 옆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맨 뒤쪽에 앉는다 그러면요. 앞으로 앉히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는 아이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나와 함께 공연을 갔을 때 무조건 앞에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앞에 앉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왜 여기가 로얄석이냐? 강사들이 강의하면서 주로 침을 많이 튀기는데 제 침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로얄 젤리 성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로얄석이야, 로얄석. 어? 앞에 계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긍정적이죠? 매사에. 네. 거봐, 거봐. 반면 저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매사에 좀 부정적인가요? 아니요. 저봐. 아니요 그러잖아. 아니요. 저렇게 부정적이야, 저렇게. 더군다나 뒤에 앉은 여성분들 중에는 담배 피는 여자가 많아요. 중간에 나갔다. 어? 좀 아니요 하신 분. 담배. 아, 맞아요 그랬어요? 어, 그래요. 어, 잘못하다 저 사람한테 맞을 것 같은데. 이준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신 작가는 담배 안 피지. 피지 마. 솔직히 말해서 폐암의 원인이 담배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캠페인을 위해서 이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놀랍게도 요즘 암 환자가 정말 많아집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소년중앙 어깨동무 보면요. 2000년만 지나면 암이 해결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긴다. 개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아직도 암 환자가 치유가 100%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앉으신 분 보세요. 내 오른쪽에 앉으신 분. 내 왼쪽에 앉으신 분. 이 두 분 중 한 분이 앞으로 암에 걸리실 분들입니다. 잘 받으세요. 요 분 아니면 요 분. 두 분 다 멀쩡하잖아요. 당신이 암에 걸릴 겁니다. 당신이. 아 이거는 악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계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담배를 많이 폈어요. 제가 많이 뭐 술을 먹었어요.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한 그런 그 남자인데도요. 유방암에 걸릴 정도로 암은 지금 흔했는데 그 사람들의 원인은 뭐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테스트 해볼까? 내 요 관자놀이 눌렀을 때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여기가 엄청 아픕니다. 내가 그냥 활발하게 기분 좋잖아. 아무리 눌러도 아프질 않아. 근데 아프시면 손을 못 댈 정도야. 여러분 뒤에 숨골이라고 있는데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렀을 때도 아프신 분들은요. 뇌졸중의 위험이 있어요. 뇌졸중. 어? 그다음에 인중을 눌렀을 때 아프신 분들은 폐질환, 폐질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저기 눌러도 다 아프신 분들은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네 가지 행복으로 가는 요소 중 하나는 건강이에요. 건강. 저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좀 살을 빼고 있는데 유명하신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 교수님, 살 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먹는 게 그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친구 중에 돼지고기만 먹던 새끼는요. 지금 돼지가 돼 있어요. 돼지가. 어? 야채만 먹으면 또 식물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어? 먹는 걸 조절하시면 살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세 가지를 드시지 마세요. 살은 빠집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술, 담배.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은 쫙쫙 빠집니다. 어머,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 사람 자세히 보세요. 물을 많이 처먹습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하하하 웃거나 이게 재밌지 않아도 하하하 저러면 저렇게 해서 먹고 사나 보다 웃어주자 근데 한 번을 안 웃는 그런 얼굴에 지금 우울증이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런 분은 여기 이제 누구 때문에 끌려왔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날씨 좋은 날 왜 이 자리에 끌려왔을까? 제가 이제 60평생 살아보니까요. 어떠한 사건이 대부분은 다 나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코로나? 이거 나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3년을 잘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또 기운차게 에너지가 딱 축적돼서 충전된 상태로 여러분한테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강의했으면요. 저 벌써 어디서 쓰러졌든가 교통사고가 났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터지잖아? 그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답이 있으니까 답을 찾으면 돼.
그게 바로 인생이야. 저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표준전과 동화전과를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 맨 뒤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표준전과 뒤를 보고 답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전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아야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아, 오늘 제 강의가 원래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만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가 지금 몇 분이 흘러갔을까? 지금 30분이 흘러갔어요. 30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재밌었다면 어? 뭐 30분이나 벌써 갔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지겨운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30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 돈을 통해서 행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 가면 어때요? 물건 막 사니까 기분 좋죠? 막 그냥 장바구니 집어넣을 때 뭐 물건값 생각하면서 넣지 않잖아요. 다이소 물건들은.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 정도입니다. 기쁨. 진짜 행복하려면 어디 가야죠? 그렇죠. 백화점 가야죠. 진짜 부자들은요. 가격표 안 사고 그냥 고릅니다. 그게 필요하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가 롯데백화점에서 우리나라 딱 네 벌 들어온 그 입세노란 자켓을 사줬어요. 그 당시에 80만 원이었어요. 와, 1990년도에 80만 원짜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난 그걸 입으면서도 아,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근데요, 내 옷장에 그 옷이 아직도 걸려있고 가끔씩 그 옷을 입고 나가면요. 아직도 세련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돈을 좀 크게 썼어요. 아,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오셨고 고관절이 좀 잘못되셔가지고 한 2주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입원실이 없다는 거예요. 입원실이. 아니 입원실이 하나도 없어요? 얘 다 나갔어요. 저 특실만 하나 남았어요. 아, 그럼 특실 주시면 되잖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느라고 자켓도 입었고 뭐 긴바지도 입었지만 전 평상시에 그냥 추린 입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눈에는 내가 특실에 들어갈 사람은 아닌 걸로 보였겠지. 어? 근데 돈이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후회는 돼요. 매일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지만 그 돈으로 오히려 우리 어머님을 좀 더 건강할 때 여행같이 모시고 다녔으면 싶은 그런 또 후회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시고 우리나라 100명을 쫙 줄 세워놨을 때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자산이 얼마 있을까요? 부동산, 동산 포함해서. 네, 지금 전화 찬스 쓰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전화 찬스 쓰지 마시고. 자,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산 규모가 얼마일까? 50억. 맞히시는 분께 또 선물 드립니다. 50억, 땡! 누구야, 10억. 와, 거의 비슷했어요. 아, 아깝다. 1억 차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 정답입니다. 9억. 자, 정답. 상품 드리겠습니다. 9억. 나와서 가지고 있어요. 배달 안 됩니다. 나와서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아, 우리 이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 빨리 들어가. 나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지금 강의 끝내야 돼. 여러분. 9억 밖에 안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10% 안에 들었는데 9억? 좀 희한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돈이 불어납니다. 0.1%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통 한 80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23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맞추고 그 정도 뭐 수준이 되니까 말씀하시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제가 나가보면요. 아니 그렇게 많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자신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바카스 나이입니다. 바카스. 올해 60이에요. 60. 그러면 내가 한양대 나온 내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7명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난 그렇게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세 번째. 돈, 건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눔. 응? 나눔! 그렇습니다. 나눔! 좋은 친구. 저런 분들은 주로 지금 뭐 Children's Save라든가 무슨 뭐 저기 월드 비전 이런 데다가 만 원, 이만 원씩 하시는 분이에요. 나눔. 혹은 저거 많이 하시는 분이야. 당근마켓.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걸 통해 본인을 행복할지언정 그걸 받아든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건강, 무슨 돈, 무슨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나도 행복을 하기 위한 조건이. 근데 하버드에서는 이걸 얘기하더라고. 네 가지. 자, 귀를 열고 잘 들어주세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행복해요. 어디 가나, 아이 친구, 아이 내가 사줄게. 와. 어디 가든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인간관계 좋은 친구와 나도 치고 싶어요. 보통 골프 같이 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우,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 멀리 건, 멀리 건. 오우,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꼭 한국말만 쓰는 놈들이 있어. 야, 뒷땅 쳤다, 뒷땅. 야, 나도 알아. 뭘 그걸 중계를 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와 같이 갔을 때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더 넓혀가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이혼한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혼장을 받은 이혼남입니다. 이혼남. 근데 그걸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누라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이혼장을 날렸냐 막 항의하듯이 좀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마누라가 저한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접근 금지 조치. 어? 눈치채셨겠지만 전 강의를 좀 독하게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독하게 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는 오죽했겠어요. 그게 바로 이혼으로 갔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시는 분이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행복을 얘기하시는 분이 불행하는 일이 많아요. 부부 문제 전문가들이 어? 이혼 변호사 이런 애들이 지들이 먼저 이혼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집 주변에 무슨 뭐 심리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또라이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 그 요리 전문가 와이프가 요리 전문가면은요 남편분들 웬만하면 요리 드시지 마세요. 그 안에 그 락스가 한 방울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내하게 된 거예요. 저도요. 코미디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처럼 웃음이 없는 집도 없어. 우리 마누라가 깜짝 놀랐어요. 애를 낳고서 100일 돼서 이제 어? 간 거야.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만나러. 어? 왜냐하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일쯤 되니까 선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손을 이렇게 딱딱 준 걸 한 거야. 그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워. 아버님, 아버님, 이거 보세요. 세바가 선조? 그랬더니 손을 딱 줬어. 우리 아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 그건 개도 한다. 그건 개도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조크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아들이요. 나중에 판검사가 되면 어때요?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판검사 앞에서 수지나 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약간 좀 말로 상대를 상처 주는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하신 분도 잘 들어요. 또 한 번 갈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가를 이미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다 알아요. 자 여기 세 분의 여성분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맨 끝에 앉으신 분부터 남자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응? 뭐? 말이 잘 통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하인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남편을 찾는 거야 남편. 자 그 다음에 옆에 분. 성격. 오케이 성격. 그 옆에 분. 어? 취미. 오케이. 저 세 분이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바로 저분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은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요. 어? 그다음에 가운데 분은요. 성격이 개떡같아요. 개떡같아. 그다음에 지금 옆에 분은요. 나는 지금 혼자 뭐 테니스하고 싶은데 남편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같이 취미를 즐기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싫은 거야. 이건 저의 그냥 상상이니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뭘 봐야 되느냐. 성실함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요. 성실한 남자 만나라. 어떤 놈이 성실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 화장실입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화장실 딱 들어갔다 나올 때 손을 딱 잡아봐요. 손이 촉촉히 젖어 있거나 비누향이 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남성분, 어우, 직전 회장님이시잖아. 스피치에 그 데일 카네기 출신이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회장님, 현직 회장님 좀 배우셔야 돼. 오케이? 깜짝 놀랐잖아. 어? 현직 회장님이 약간 버벅대잖아. 그거 안 돼. 회장님 좀 더 열심히 하시려면 스피치 좀 배우시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옆에 여성분. 이건 잘 가르쳐 줄 것 같아. 자, 이쪽부터 쭉 갈게요. 10명의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손을 씻고 나올까요? 평균 몇 명? 두 명. 4명. 4명. 5명. 6명. 1명. 아니, 본인이 남자야? 응? 본인이 지금 성전환 수술을 했어? 내가 지금 남자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요. 자신들이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 숫자를 고백한 겁니다. 어? 이 양반 두 번밖에 안 씻어. 두 번, 세 번, 네 번. 어? 내가 다 씻는 사람들은요. 10번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이거나 혹은 두 손가락만 씻지 않아요? 두 손가락만? 어? 근데 정말 성공한 성실한 분들은요 항상 손을 씻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딸들에게 성실한 남자 만나 그런 교육하지 말고 너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잡아봐. 촉촉히 손이 젖어 있거나 비누향이 나면 그런 놈하고 꼭 손 붙잡고 모텔 들어가라. 그런 말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는요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가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아무 단어나 딱 떠올려 보세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 큐. 가지. 가방. 가나. 가나? 아, 보세요. 가나는 지금 저 초콜릿입니다. 사실은 가나 초콜릿 먹으면 이빨만 썩어요.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리고 저 여성분은요. 지금 가방 사러 갈 생각밖에 안 가방 사러 갈 생각. 그리고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가지 말아라, 뭐 가지 약간.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단어 이야기해요. 볼까? 자, 가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가. 가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가. 응? 가위. 가위. 오, 가위. 의사의 가위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가위. 가위. 긍정적이야. 뒤에 분 가. 가하만사성 봤지? 이런 단어가 안 나오잖아 그쪽에선. 가하만사성이란 단어가 어?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하고 끝말잇기 해보면 긍정적인 집안의 아이들은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사랑, 랑데뷰, 뷰티풀, 플라워, 원앙소리, 리본 아름다운 단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집안의 아이들은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침대, 대실 25,000원 내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어머 강사님 왜 대실이 부정적이에요? 쉬러 들어갔다가 더 피곤해서 나오는 게 그게 대실이야. 그게 대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바꾸면 내 생각의 틀이 달라져요. 그러면 선택도 잘합니다. 최근에 뭐 가정적인 거 말고 우리 국가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이슈 중에 A냐 B냐 찬반 토론 뭐 이런 게 있어. 많이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가 뉴스를 안 봤어.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오염수. 저분은 왜 오염수 생각을 하냐면 지금 뭐 수산시장을 하든가 아니면 식당을 하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답을 내볼게요. 자 그러면 오염수 여기 병이 있으면 이 오염수를 자 마시는 게 나아요? 안 마시는 게 나아요? 자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 정말요? 아닌데 통계를 내봤더니 16%의 사람들은 마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16%는 그럼 16%의 사람들은 뭐 이건가? 이런 거에 갈등이 있을 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얘기를 통해 정답을 찾으세요. 이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이걸 전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있는 분들은요 군대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벌집이 아니라면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면 안 가도 되지만 재벌집이 아니라면 군대 보내세요. 나도 군대에서 사람이 됐어요. 제가 갔던 군대는 좀 특수한 군대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군대예요. 카투사. 미군 부대 갔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야 니들 트레일러 백 좀 배울래?
저는 이제 운전병이었는데요. 트럭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서 백을 할 때 핸들을 반대로 조작해야지만 갑니다. 근데 다른 훈련병들은 에이 그걸 뭐하러 배워요. 근데 저는요. 병장님 지금도 기억나. 전병희 병장이야. 다시 한번 꼭 그분 만나고 싶은데 전병희 병장이 그걸 가르쳐준다 그랬을 때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뒤에다 요트를 끌고 다닐 수도 있을 테니까 배워둘래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강의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지역에 이제 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공학 대학교에다가 방을 붙여서 학생들 와서 강의를 좀 들어라. 그럼 과연 학생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층 스카이대라는 데다가 방을 붙이잖아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자기들 학점과 상관없이. 한 번은 내가 제천에 있는 어느 특정 대학을 얘기 안 할게요. 강의장을 딱 갔는데 전부 뒤에 앉는 거야. 앞에 텅텅 비워놨어. 3층 스카이 대학의 특강을 가면 앞자리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들아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러길래 아유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도 엉덩이도 무거운데 내가 혼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강의했어. 중간에서. 그때도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스카이 대학 갔을 때는 앞부터 채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뒤부터 채우냐. 근데 그 말조차도 걔네들은 그게 듣기 싫었나 봐요. 나도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때 내가 느낀 건데요. 아, 좋은 떡을 줘도 그 떡의 진가를 알아보는 애들은 지들이 와서 먹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뭐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카네기라는 어떤 그 공통부모를 함께한다는 거 이것처럼 좋은 인간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혹시 카네기가 등록 안 하신 분들은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제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 장학금 면제를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특별히 장학금 면제로다가 내가 입학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전 그래서 백을 배워놨어요. 근데 팀 스피릿 훈련을 2000으로 나갔는데 물탱크를 트럭에 달아가지고 뒤에 딱 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미군 놈들이 못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때 내가 I can do it. 그리고 내가 한 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대대장이 보고서 대대장 운전병으로 나를 면접을 본 거예요. 너 운전 많이 했냐? 그때 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네. Yes, sir! 난 운전면을 따본 적도 없고 군대 가서 운전대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운전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Yes, sir! 내가 지금 서울을 자주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서울 지리 잘하냐? Yes, sir! 알긴 뭘 알아, 개뿔. 모르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 여러분들, 답을 모를 땐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친구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 알았어. 밥 먹자. 그러면 뭐든지 그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절. 어쨌든 대대장 책상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Why worry? There are only two things to worry about. Whether you are well, whether you are sick.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막 처리해드릴게요. 자막을 읽으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세상엔 걱정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 현재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프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날병이냐 안 날병이냐. 날병이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안 날병이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이 병으로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을 거냐? 걱정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갈 거냐? 지옥 갈 놈이 뭔 걱정으로 자빠졌냐. 관이나 짜라 관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걱정을 안 하게 되죠. 빨리빨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오염수 문제도요. 자, 이게 오염수야. 그러면 안 마시면 오염수가 진짜 나쁘든 안 나쁘든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마셔버리는 순간 아무리 과학적으로 했다고 쳐도 여러분 과학을 믿어요? 과학적으로 옛날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러던 게 과학자예요. 세상이 흘러갈 때마다 달라져요. 정답이 달라져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 특히나 일본에서 만든 지네들 알프스인지 뭔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안 먹고 우리 수입 안 할래. 니들이 좀 니들이 먹어. 우리 안 할래.
그게 제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뒤에는요. 다 이게 연관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데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과 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딱 드리고 그 질문을 맞춰보세요. 제가 했던 강의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 정답을 다 맞추실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천국, 지옥, 극락. 이런 내세가 있다고 믿으시면 예스. 없다고 믿으시면 노에 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있다. 예스. 손 들어보세요. 예스. 손 내리시고 죽어봤어?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아. 없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러니까 카네기의 회장을 해도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아니 강사가 어?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한 시간 동안 서가지고 어?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모르면은 그냥 긍정적인 쪽이 정답일 겁니다. 여러분 법륜스님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요. 법륜스님에게 한 분이 물어봤죠. 스님 스님 정말 죽은 다음에 극락이 있나요? 그때 법륜스님이 뭐라고 그랬을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대답은 있다고 믿는 게 현재 살아가는 나가 편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극락이 있어서 어머니가 편히 살까요?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 자여 응?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세 번만 따라하세요. 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성경 이 구절을 외우라고. 어머 스님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이. 어? 솔직히 진리는요. 사실 합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제가 가져온 거니까 살짝 공개해야죠. 이거는 1990년도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갔을 때 들었던 퀴즈입니다. 이 퀴즈가 또 나를 바꿔놨네. This is computer. This is telephone. This is television. What are these three things together?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1990년 교수님이 하셨어요. 핸드폰은 옛날 거고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그래도 난 저런 분 좋아요. 저런 분은 항상 얘기하면 대답을 하잖아. 대답.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 상사하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좋아요? 저런 직원이 좋다니까? 저런 직원은 아침에 들어오면서 뭐 부장님 안녕하셨어요? 막 그 인사 잘하죠. 어? 그래 저렇잖아. 어? 같이 사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회에서 만났을 때 말없이 앉아있는 그런 여자들보다 저런 여자가 훨씬 낫다니까. 어? 살아보니 아 시끄러워도 괜찮아. 나이 들면 또 귀도 먹어가니까 오히려 목소리 큰 여자가 좋아. 어? 스마트폰. 저분은 끝나고 나서 제가 알바로 모셔갈 겁니다. 제 강의 때마다 앉아가지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천 원씩 주면 계속 웃을 거야. 스마트폰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바꿔놨어요. 놀랍게도요. 미국에서는 이제 2007년도, 한국에서는 2010년도에 등장했던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자기 전에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게 스마트폰.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안 들고 가면 똥을 못 산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피부가 됐어요. 그런데 멍청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 잘못된 정보. 혹시 여러분 2, 3년 전 코로나 시절에 아파트 사신 영끌족이 있나요? 분명히 코로나 유튜브에서 지금 사지 말라고 강의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값은 떨어진다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 제일 집값은 쌀 때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랬던 사람 있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앞에 사람은 정말 자기 구독자를 생각해 준 사람이고 두 번째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은 그걸 통해 자기가 돈을 벌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언론사들. 여러분 저도 KBS에 있었지만요. 언론을 믿지 마세요. 특정 언론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서 여러분의 판단에 준 거에 틀로 삼아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부러운 거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니까. 여러분들도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 내가 살아갈 길이 보여요. 간단해요. 모든 진리는 간단해요. 성실해라. 항상 밝게 웃어라. 왜 몰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깔때기가 제시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 포인트는. 긍정적인 깔때기는 가만히만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도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듣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겠지만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납니다. 아까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요 제가 삼성 사장단에 갔을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삼성 사장단은 어떤 곳이냐면 사장들이 수요일 날 8시에 만나서 강의를 듣는 그런 건데 신상훈 작가님이시죠? 유머가 이긴다 베스트셀러 쓰셨던 분. 예, 맞습니다. 강연 좀. 예? 저 5년 전에 갔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그동안 계셨던 사장님들 거의 다 물갈이 됐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나라 삼성 사장단 강의를 두 번 한 사람이에요. 거긴 강의료도 많이 줘요. 한 번 갈 때 한 1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나 LG TV 샀어요. LG TV. 아, 그걸 난 사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료가 세금 포함해서 100인데 제가 이걸로 LG TV 살 겁니다. LG TV. 왠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빅스크린 TV를 사고 싶어서 이 처음에 삼성을 들어갔는데 아 직원이요. 딱 보자마자 내가 안 살 것처럼 하고 갔으니까 대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LG 딱 갔더니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삼성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잘생긴 사람만 뽑죠. 전 봐서 뽑죠. 그럼 뭐래요. 여러분 삼성이요. 이미지가 나쁘면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는 어차피 내가 나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했지. 그때도 내가 삼성 사장들한테 천국 지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32명의 사장 중에 30명은 있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보통 강의 가면 한 7대 3이나 8대 2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데 와, 여긴 다르네요, 여러분. 와, 앞에 계신 분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있다고 손 들었어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몇십억씩 받는 거지. 딱 두 명 손을 안 들었는데 요거를 내가 딱 보여주고 났더니 그 두 번째 양반이 변하더라고. 자 보세요. 만약에 죽었을 때 천국 지역이 있으면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있다고 손 들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요? 꽝이에요. 꽝. 갈 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손 드신 분 잘 봐요. 당신 말대로 없어. 어디 가? 꽝이야 꽝. 근데 없다고 손 드신 분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여길 가야 돼요. 죽기 전에도 난 여러분이 어디 갈지 보여요. 자, 지옥. 이걸 꼭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뚱땡이 새끼 말이 맞았네 막 이럴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고 알아요. 멍청한 애들은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이 가는 대학에 따라 니들 인생이 달라져 연봉이 달라져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모사의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똑같이 강의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막 옛날에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강의 평점을 개떡같이 쓰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냥 아유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어. 미래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난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랬더니 삼성 사장 그 두 명이 양손을 들면서 오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러더니 강의 끝나고 나와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50년 동안 안 믿었는데 5분 만에 신 교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네요. 언제든 병원 아프면 병원에 오십시오. 삼성 의료원 원장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바로 미래를 본 거예요. 이대로 삶을 이어가면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그 마누라한테 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그래서 이뻤던 내 손이 지금 돼지 족발처럼 됐는데 또 빌었더니 근데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여기 참고하세요. 남편들. 여자들은요. 세 번 용서해 줍니다. 자기 남편을. 반스 돌려입고 들어가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참고 세 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마누라가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미 나는 세 번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이때 나는 처제를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마누라 하나에 처제 하나를 데리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처제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잘못됐어. 언니 마음 좀 돌려줘. 처제를 바꿨더니 처제가 대신 나 대신에 변호를 해줬어요. 언니 형부 많이 바뀌었어. 3년 만에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이혼했던 여자와 다시 재혼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새로 장가가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 생각을 하면 평생 나는 불행할 것 같아. 여러분 부부가 잘못되면요. 아들 딸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상담을 받아봤더니 처음엔 게임 중독이라고 알고 데려갔는데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교수님 잘 모르셨죠?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로부터 도피하려고 도피처로 술을 찾는 거예요. 아드님이 게임 많이 한다고 게임을 좋아해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두 분 사이를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아드님과 끊임없이 터치를 하세요. 터치. 그래서 함께 등산도 다니고 올레길도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터치를 했어요. 그중에 반지원정대랑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하던 일 했다 그러면요. 한 10개월, 1년만 지나면 오늘 여러분이 했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특강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좀 모시고 오고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고 그럼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들을 데리고 퀴즈 대회 나갔어요. 5천만 원의 상금이 있는 그 대회에서 제가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받았다. 예스. 손 들어보세요. 5천만 원 내가 받았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아유,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못 받았다. 노. 손 들어보세요. 노. 손 내리시고. 제가 일단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낼게. 여러분 식사하시고 싶으시죠? 자 중국집에다 제가 주문할게요. 짜장하고 짬뽕 두 가지 중에 고르세요. 짬짜면은 안 됩니다. 짜장 아니면 짬뽕입니다. 난 좋습니다. 짜장 먹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짜장.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나 짬뽕. 오케이.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리수와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손을 안 드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막상 음식이 오면 그놈들이 제일 먼저 갖다 쳐먹습니다. 방금 전에도 손 안 드신 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도 그건 여러분께 되질 않아요. 왜? 따먹으려고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상은요 내가 움직여야 내 입에 들어가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우리들이 다 넣어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들의 애들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손 드는 거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라이언킹이라는 뮤지컬 보러 갔는데 롯데 시어에 내 앞쪽에 선남선녀가 앉았는데 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더라고. 근데 인터미션이라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는데 남자 녀석이 나가더라고. 그때 그 앞에 있던 여학생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방금 전에 나가신 분하고 사귀시는 거죠? 아예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뒤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참 한 가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지랖이 좀 넓죠. 아 뭔데요? 저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아까 보셨죠? 다
단 한 번도 박수 치지 않는 거. 여러분 같이 공연을 보러 가서 정말 멋진 남자들은요 지가 제일 먼저 박수 칩니다. 왜?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에서 제일 먼저 지금 봐봐 저 제일 먼저 상 받아간 양반이 제일 먼저 박수 치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들, 내가 사귀는 남자는요 제일 먼저 박수 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치는 남자가 최고입니다. 이런 놈들이 낮이나 밤이나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정열이 남아있으니까. 그 간단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근데 내가 한양대에서도 애들 가르쳐보면 어떤 날은 진짜 막 욕이 나오더라고. 이러고 핸드폰만 계속 보는 거야. 얘들아 핸드폰 집어넣어. 교수가 왔잖아. 교수 얼굴 좀 봐줘. 교수님 저는 지금 핸드폰 보고 있지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야 동시에 그게 안 돼. 동시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 교통사고 나는지 알아? 동시에 하려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야. 동시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어? 그거 왜 동시에 못해? 어? 너 방과 오줌이 동시에 나오는 거 봤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방금 전에 내 태도가 그냥 웃어주고 박수쳐주고 손 들고 그런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그런 학생들을 막 야단쳤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한 번은 계속 조는 놈이 있더라고. 불러세웠어. 제 강의는 이제 500명짜리 강의였거든요. 넌 앞으로 나와. 야 놈아 지금 10시부터 넌 잠을 자기 시작해서 지금 11시까지 1시간을 잤어. 1시간 이 새끼야. 어? 난 여기 너를 위해서 강의하려고 아침에 새밥도 못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빠져 차냐. 어? 그래도 얘가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난 우리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녀석도 분명히 게임을 했을 거야. 밤새도록. 막 열불 나더라고. 왜 졸았는지 얘기해봐. 교수님 알바를 뛰었어. 교수님. 학교 앞에 GS25에서 새벽까지 알바하다가 교수님 강의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왔어요. 저도 막 허벅지 꼬집었는데 잘 안 되네요. 아, 울컥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나 봐. 그러면서 야 내가 양아들 하자 양아들. 아 우리 아버님 장식 때도요 그 양아들이 왔어요. 그 우리 엄마가 긴장했어요. 어머씨 저 아들 어디서 아버지 아버지 알고 봤더니 옛날에 아버지가 운전면허 처음 따고서 이천 농장 가시다가 그 논두렁 쪽에서 애를 쳤어요. 초등학교 애를. 그때부터 그 아이를 꾸준히 장학금을 주셨던 거예요. 학비를. 정작 아들은 아버님 사망했을 때 울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유산이 별로 안 남아있더라고. 다 보증수고. 어? 그런데 그 양아들은 와서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그러니까 여기 기업인들 내가 번 재산 내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고마워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지나가는 강사한테 한 돈 천만 원 줘보세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칭찬해드립니다. 샌드위치 패널 이거 사세요. 이거 샌드위치 패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고깃집 가면요. 난 일단 만 원부터 딱 줘요. 알바생들한테. 아, 힘들지? 딱. 그건 갖고 나오는 고기의 종류가 달라져요. 어? 양도 달라지고. 그 만 원의 효과를 모르더라고.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린고비들은요. 야야 쟤네들 잘해주지 마. 잘해주면 더 애들이 아주 귀여워요. 귀여워. 어쨌든 약속한 시간이 돼서 지났네. 이제 끝내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나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았다고 손들었으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는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과연 그 퀴즈대회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예요. 어? 여기 영업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알잖아. 어? 여러분 보험하시는 분들 뭐 보험 상품이 좋아서 파는 줄 알아요? 그 약관 깨알 같아서 읽지도 못해요. 그냥 그 파는 사람을 보고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난 지금도 그 깨지 않고 갖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을 딴 보험사한테 보여주면 어머 이 보험 진짜 보험사한테는 나쁜 건데 이 고객한테는 좋은 보험이에요. 이건 절대 깨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나 처음으로 그 보험 설계해 준 분도요. 이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연락 오셨던 분이에요. 어머 강사님 저 처음 보험 시작했는데 강사님 얘기 듣고 저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실어주려고 32만 원짜리 보험료 들어서 계속 지금 한 뭐 12년 동안 붙고 있는데 인간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도 잉카라는 데를 딱 갔는데 저 교수님 저 모르시겠죠? 네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사실은 ING에 있을 때 그 강의 한번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어차피 끝낼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제가 이제 GA 회사를 차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로 딱 세금 안 떼고 넣어주더라고요. 우리 카네기에선 세금을 뛸지 안 뛸지 걱정인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 아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카네기에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신상훈 교수님께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죠? 네.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마 굉장히 다 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한국 카네기 임수정 지사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